예. 남보리 커브라고. 안녕하세요, 베스트랩 드라이버 레이입니다.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오늘은 웨이크서핑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 출전하시나요? 네, 전 아시아 챔피언입니다. 이게 근데 진짜로 아시아 대회인 게 오늘도 일본, 홍콩, 어쨌든 아시아 원래 태국 이런 데서도 많이 오는데 오늘은 일본, 홍콩에서 대만에서 참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Alright, here we are back to the action on the water. The second rider is in the water.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 웨이크 서핑 협회에서 서울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평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웨이크 서핑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바다에서 흔히들 타는 그 서핑 종목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바다에서 타는 서핑을 이제 바다에 쉽게 가지 못하시거나 또는 파도가 없는 날 정말 서핑을 타고 싶다 하실 때 이 배가 지나가는 파도를 이용을 해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바다 서핑에서 힘든 부분 다 빼고 그쵸? 재밌는 부분만 하는 거지. 바다 서핑의 90%는 정말 패들링과 테이크오프가 차지하는데 그거를 확 그냥 간축시켜주죠. 재밌는 부분만 액기스만 모아서 하는 게 웨이크 서핑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이 배 같은 경우는 웨이크 서핑 전용 배로 나온 배인데 뭐가 다르냐? 가장 큰 차이점은 배 밑에 이 배 모양 자체가 파도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이제 그 연구진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서프게이트라고 해서 그 배만 지나가면은 나오는 파도로는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그 거기에다가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널판지 형식으로 판때기라고 얘기를 해나 요거를 달아놓고서 물을 긁으면서 지나가니까 더 이 파도가 아무래도 세지겠죠. 그거를 이용해서 탈 수 있게끔 그래서 더 좀 웨이크 서핑에 특화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용 배들은 저기 보면 가운데 계기판 보면 파도 높이랑 뭐 왼쪽 파도, 오른쪽 파도 이런 거 높이를 다 조정할 수 있거든. 서프 레프트, 서프 라이트. 그럼 왼쪽으로 타는 사람이든 오른쪽으로 타는 사람이든 다 탈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네. 예. 뭐 파도를 그냥 바로바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 연습을 안 했잖아. 아예 안 했지. 일단 라이딩 위주로 좀 감을 잡다가 계속 돌라고 라이딩 하다가 뱅글뱅글 스핀 기술 위주로 우승 후보 아니라니까요. 오케이. 형, 진짜 이번에 신기술 하나 만들. 신기술. 백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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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스. 미키 홈, 파키훈, 유키오 와타나베. You guys. 오늘 입술식이래. 시합 날. 예선전이 입술식. 결승 포디엄. 자신 있어. 5안 오면 안 되는데. 그러게. 잘하고 와. For Yoon Sung. 와. 오, 좋아. 좋아. 오, 네. 오, 좋아. 샀어. Very nice. Very difficult trick. 이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제. 쓰리 돌렸어. 존나 죽겠다. 추워. 다 실패했지 쓰리. 다 실패했고 너무 힘들어. 다음은 어령의 드라이버.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어령의 드라이버가 오늘은 서프 대회 포디엄을 노리기 위해
오 예. 무슨 포디엄이야. 파이팅. 참가의 의를 드립니다. 오함 올 것 같아. 오. 파이팅. 아 씨발 부드러워하겠네. 예. Final rise. Slashing the wave. Nice air off the top. Slide 360s. Oh, nice and clean. Very good. Oh, board slide. Air off the top. Oh, combo air into 360 combination. Whoa, there's the 180. Can he save it? Yes, he does. He's under control. Oh, he falls. 예선 결승 화이팅! 표현이 안 되는데 한 대가 되게 많이 날아가는 Thank you.